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또 많이 걱정하면서 준비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과목 체제도 많이 개편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뭐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실하게 준비해 오셨던 만큼 또 그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저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결과는 또 이제 생각보다 좀 좋은 경우도 있겠고 생각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차분한 마음으로 잘 좀 정리하고 복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금 일반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예, 마지막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이제 이 계리직 필기시험에서 예금 일반 과목은 좀 이제 독자 과목으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출제되는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이 어떨지, 어느 단원에서 어느 주제들이 나오게 될지 이런 이 관심과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문항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구석탱이 있는 이런 것들 막 끄집어서 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계산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막 많이 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는, 예, 이제 현실화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시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평가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과목이 지금 여러 차례 개편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예금과 보험 합쳐서 20문제 출제됐던 지난해하고 이제 비교해 본다면 이게 이제 10개 단원에서 고르게 고르게 출제됐었던 그 예금 일반의 성격이었는데 한 문제씩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우체국 금융 상품 단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출제가 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공부할 때에도 우체국 금융 상품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얼핏 좀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문항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단원별로 그냥 고르게 안배하기보다는, 일단 우체국 그 공무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요, 예, 비교적 평이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업무의 실무 처리 장면을 연상하기 위한 문항,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런 것들은 좀 까다로웠던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저는 좀 이제 꼽았었는데요. 각뭐 이름들을 이렇게 나오면서 우체국에서 예금 업무 담당하면서 똑바로 정확하게 일 처리 잘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그 문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법령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우리 저 교재에 뒤쪽에 보면 부록편이 있는데 그 부록편에 맨첫 번째에 나왔던 이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것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어요. 법령 문제가 나오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같은 것들 따다가 그대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령을 딸딸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항 수가 늘어나면서 단원에 따른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전에는 이렇게 딱 고르게 돼 있었던 게 오히려 편중되는 이런 결과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우체국 실무와 관련된 문항을 많이 수록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서 또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다음번 시험 준비합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조금 더 힘줘서 공부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는 몇 문제씩 출제가 됐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제들이에요. 출제했던 주제들인데 예전에 이게 문항수가 너무 적을 때는 금융경제 일반 이거 힘줘서 많이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 출제가 별로 잘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그죠? 예,
처음부터 좀 김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면서도 저도 이게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그렇게 힘주었던 거에 비하면은 아, 이 문항이 기출됐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특정 주제 딱 빼고는 기출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세 문제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랬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금융상품 여기서 좀 문제 출제가 좀 적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금융회사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금융회사에 관련된 문항은 출제가 안 됐어요. 문항 수가 늘어나면서 아 여기 출제가 너무 안 됐었는데 한 문제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도 살짝 품어봤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출제가 이번에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과 금융 투자에 대한 이해에서 두 문항, 우체국 금융 일반 현황에서 한 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뭐 아주 어렵거나 그랬던 문항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업무 개론에서 두 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뭐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면들은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문제들이었고요.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에서 세 문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장,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금소법의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에서 꽤 풍성하게 좀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금 관련법 관련해서는 이제 출제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 금융상품에서 뭐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 하나, 적립식 예금 하나, 거치식 예금 하나 이런 식으로 막 따로따로 다 출제가 됐고요. 우체국 공익형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사실상 뭐 우체국 예금 상품의 종류들을 비교하도록 하는 그런 문항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국 체크카드에 관련된 부분도 나왔는데 우체국 체크카드의 종류들 보고 각 체크카드별 서비스 특징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그러면은 좀 어땠었어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그 외우기가 상당히 좀 버거웠었잖아요. 버거웠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출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에서는 이 제휴 서비스 하나만 딱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잘 나왔었던 뭐 이제 제휴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싹 다 출제 안 되고 이제 우체국 금융 제휴 서비스라 그래서 저 맨 뒷부분 있잖아요. 9단원에서 맨 뒷부분 여기에서 좀 언급이 됐었고요. 전자금융은 사실상 이거는 나왔다 하기도 그렇고 안 나왔다 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이게 앞에 내용들하고 좀 겹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우체국 직원이 업무 처리 잘한 게 어떤 케이스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업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얘기가 전자금융에서 좀 소개가 되거든요. 그게 답으로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출제가 좀 살짝 됐다 이렇게 그냥 제가 좀 얹어준 거예요. 얹어준 것이고 우체국 금융상품과 달리 예금 관련법 전자금융 이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출제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관련해 가지고 한 문항에 나왔다 그랬죠.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여기에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보면 20문항이 딱 채워졌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고 얘는 좀 잘못 나온 겁니다. 예, 요거는 앞에 표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요거는 지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엔 좀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요. 우체국 금융상품에서 5문항이 나왔고 금융경제 일반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에서 각각 3문항씩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여기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1문제잖아요. 이것만 해도 3개 단원에서 11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특정 단원에 출제가 집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예금 관련법에 3문제 출제되지 않았고 전자금융에서도 살짝 단원 통합형 문제가 걸쳐 있어서 좀 체면치레만 했고 사실상 출제가 거의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경우 전체 법령 중 한 문제 출제 그쳤다. 이렇게 분석해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분석해 놓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비교적 평행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에 비춰 본다면 혹시라도 이 추세가 다음번 시험에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안정권 합격권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안정권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막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학교권에 일단 진입하고 보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릴 때 학교권에 도달하는 학습법이다라고 하면은 남들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춰줄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맞춰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맞춰주고 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오답하겠구나. 오답률이 높겠구나 하는 것들은 뭐 틀리더라도 뭐할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내 머리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이제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는 것들을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기 어려우니까 쌓아갈 때 처음에 좀 이제 남들도 맞추는 문제, 자주 빈출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꼭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죠. 그게 합격권에 도달하는. 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커트라인에 문 닫고 들어갈 정도 내가 만들어 놓겠다 하는 공부예요. 이게 이제 1단계 공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권에 도달하겠다라고 한다면 남들은 막 틀리는 문제인데 나는 맞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량이 아까 합격권 도달 공부량하고 비교해 보면 한두배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재시생. 어쩔 수 없이 또 아픔을 좀 딛고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원래 내가 좀잘 알아요 하시는 분들 정도가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공부할 때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이 안정권에 들어가려고 애쓰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시험이고 뭐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 정도 잘 해놓으셔도 요게 이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난이도 이거 뭐 불가능하지 않겠다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험에만 비춰본다면 자 그렇게 되고요. 다만 또 이제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출제 단원 분포 같은 거 저거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열심히 막 옆에다 적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몇 문제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분석 삼아 해드린 것이지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분포를 보일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출제되지 않은 단원이 내년에도 안 나올 것이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골고루 공부해서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또 어디는 공부하고 어디는 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편. 예,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안정권에 도달하려고 하는 분들이 해야 될 공부다라고 해서 제가 법령 강의에 대해서는 나와봐야 이렇게 아주 소량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나오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공부를 한번 했다 그래서 꼭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갖춰놓고 그리고 내가 좀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을 때 법령 파트를 공부하는 게 좋을 거다. 예,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그 점이 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총평 내용입니다. 2024년도 시험은 이런 특성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우리 2024년도, 이제 출제되었던, 우리 예금 일반의 문제들을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제 이번 시험으로, 저는 이제 시험 공부는 끝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시 복기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도, 실무에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더 각인해 놓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또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족보구나. 이런 게 이제 기출의 느낌이구나라는 것들을 잘 살려서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보기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금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설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다 보니까 다른 금리들이 여기에 이제 쭉 따라오게 되는 이런 이제 이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을 텐데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통위에서 의결을 걸쳐 결정하는 정책금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곳, 여기 좀잘 봐두셔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그리고 5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7분이 모여가지고, 향후에 우리나라 금리, 기준금리를 올릴까, 낮출까,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단,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변경은 예금 대출 금리 등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파급돼서 부동산, 외환 이런 자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좀 이제 올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아 언제 기준금리 낮추나 이런 거 촉각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금리 지금 함부로 낮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동산 외환 같은 데까지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양상이다, 불경기다라고 하면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도 또 활성화가 되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고요. 경기가 과열됐다. 아, 이때는 또 너무 물가가 올라가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소비나 투자가 좀 줄어들게끔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기준금리 목표치를 좀 올려서 저축을 늘리고 대출은 줄어들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하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는 어떻게 된다?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축이 감소합니다. 아니 뭐 은행에 맡겨봐야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혹은 소비 지출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또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마만큼 어떻게 합니까? 그마만큼 대출을 많이 일으켜요. 예, 그래서 대출 여신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자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또 의미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가가 하락한다 해서 여기가 틀려버렸고요.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게 다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또 상승으로 나왔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맞는 게 기역, 디귿 이렇게 돼서 답이 2번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게 뭐냐 했어요.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외화가 많아져요. 그러면 외화, 저걸 달러라고 칠까요? 그 달러가 많아지면 많은 것은, 흔한 것은 어때요? 흔한 것은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고 외화를 얻게 되겠어요? 조금 줘도 외화를 얻게 되겠어요? 외화가 많아져서 흔해져서 가치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돈을 조금만 줘도 외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율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 환율의 상승, 요거는요. 또 그만큼 달러가 적고 우리나라 돈이 많을 때 반대로 이제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의 값어치가, 달러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나라 돈을 많이 줘야 달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화의 평가절하라고 하는 거죠. 평가 어떻게 됐다? 절하됐다. 절하됐다. 가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자국 통화 표시법으로 환율 표시하죠. 1달러당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야? 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돈이 얼마야?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라서 여기는 이제 자국 통화 표시법 이렇게 이제 따라가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답이 또 2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네요. 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금리부 수시입 출신 예금 MMDA 기억나시죠? 이거는 CMA하고요. 그다음에 MMF와 경쟁하는 이건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MMDA는 이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예금 상품이잖아요. 여기 예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금이 실적 배당 상품일 리는 없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금사의 어음 계좌 관리 CMA는 또 이제 CMA를 취급하는 회사가 종금사하고 그다음에 또 증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요. 종금사의 어음 관리 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증권사의 어음관리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거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반복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 CD가 있죠. 정기예금의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이에요. 무기명으로 이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중도 해지가 되지 않아서 만기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뭐 증권회사나 이런 데들 통해 가지고요. 중간에 이거 현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실세 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이게 있죠? 실세 금리에 연동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시장 실세 금리를 반영해서 적용 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 유리해요? 이거는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약정한 정기예금의 금리가 실세금리에 연동된다면 그만큼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이자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상승기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은 니은하고 리을 해가지고요. 답은 이렇게 4번 이렇게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조건일 때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단리, 복리 뭐 이런 거 우리가 구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지금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총 투자 기간 5년을 넣어서 이자율 5%씩 해서 계산해 보래요. 단리 계산 시 5년 후에 원리금을 계산해 보시면 125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이 안 떠오른다. 계산식은 요 밑에서 보는 거에서 이 여기에 있는 5승, 5승을 갖다가 0.05에다가 곱하기 5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단리 계산식과 복리 계산식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떠오른다, 불안하다 그러면요, 단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금에다가 5%씩 이자를 매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5만 원 붙네. 근데 5년이래. 5년 그러면 5만 원 합치면 25만 원, 125만 원 맞네. 이렇게 찾아내셔도 돼요.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복리 계산식은 요거는 잘 세워놨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총 투자 기간 중 처음 1년 거치 기간에 대한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 결과의 원리금은 통일하죠. 왜냐하면 복리라고 하는 게 첫 해에 붙은 이자도 원금으로 포함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이자 계산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단리 복리가 다를 게 없어요. 1년 짜리 금융상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단리복리를 굳이 나눠서 이게 연간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요건 이제 틀린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 7이법칙 잘 아시죠? 복리 계산 시 7이법칙에 따라 10년 소요 기간 동안 현재 원금의 두 배가 되려면 보기의 이자율보다 연 2.2%포인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7.2%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7.2%. 지금 여기 5%니까요. 거기다가 2.2%포인트를 얹어주면 7.2%가 되는 겁니다. 7이법칙에 따라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원금 두 배를 만드는데 그 10년 딱 걸려서 원금 두 배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7.2%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7이법칙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틀린 애는 3번으로 이렇게 잘 찾아졌습니다.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리가요, 뭐, 이제 위험하고, 위험을 나눴을 때, 리스크하고, 데인저, 요거를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하죠. 뭐, 예금에서도 공부하시고, 보험에서 공부하시고 막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에서 위험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함께 포함하는 게 리스크죠.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이기만 한 게 데인저고, 그건 보험에서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 예금에서 투자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럴 때에는 이 리스크로 해가지고 이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품는 거예요. 그잖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구조적인 지금 위험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산 불가능 위험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거를 체계적 위험이라 하죠. 여기서 B자가 들어간 거 요거 제거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찾아졌고요. 투자 레버리지 공식에 따르면 총 투자액 1천만 원 중 500만 원이 자기 자본일 경우에 레버리지가 두 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래서 절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절반은
빌려왔고 절반은 내 돈이고 해서 그렇게 마련된 투자액을 가지고 이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예요. 레버리지면은 대출을 끌어서라도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위험 부담도 커지지만 이게 많이 먹을 게 생기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두 배가 되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됐고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의 수익률을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라 하잖아요. 여기다가 리스크를 내가 떠안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두 개를 합친 게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아주 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그냥 개념 정의 했을 때그 내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잘 찾아내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으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상증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해서 돈 받고 주식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의 저 주식 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 확대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고요. 기업의 재무 구조도 좋아지죠. 왜냐면은, 기업의 자산은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부채는 그대로인데, 지금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전체 자산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이 말이 맞는 얘기가 됐어요. 1번 이거를 못 찾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찾으셨을 것이고 답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면은 좀 그렇고 나머지 것들도 문제 풀을 때는요 꼼꼼히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착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좀다 확인해 보실 것을 좀 이제 당부는 드리는데 나머지 어디가 틀렸나 볼게요. 우선주는요. 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에 있어서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어요. 주식인데 어떻게 채권자보다 높습니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거라서 먼저 그걸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환사채는 회사채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냐? 아니에요. 발행회사의 보유 주식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외 기업의 주식.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게 바로 그게 교환사채가 됩니다. 만약 이 표현 없이, 제가 쓴거 표현 없이 이대로 표현이 맞으려면 여기가 전환사채가 돼야죠. 교환사채가 아니라. 그쵸? 틀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분할은 뭐 주식을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얘기는 주식 배당 같은 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가 되어서 맞는 얘기는 1번 이렇게 이제 잘 찾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기에서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의 총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요, 예, 우체국 이게 뭐 일반 현황들을 들여다봤을 때그 단원에서 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 하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사업을 독자적으로 꾸릴 순 없지만 체크카드 사업은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펀드도 직접 뭐 운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그런데 펀드 판매는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펀드 판매하고 있고요. 증권 계좌 개설 그랬습니다. 증권 계좌 개설 업무도 해주죠. 왜냐면 이게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이런 데 가보면 인구가 적은 데는 증권회사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증권에 대한 계좌 개설도 하고 주식 투자도 좀할수 있게끔 그래서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뭐 제휴도 맺고 하면서 증권 계좌 개설 업무 이거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금융 서비스 당연히 있죠. 우체국의 전자금융 파트도 열심히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우편한 우편 대체 이거는 우체국이 아주 특화된 상품입니다. 요즘 옛날 같은 그런 활용도는 좀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전국적으로 우체국은 깔려있고 금융회사들은 그 숫자에 훨씬 못 미치던 시절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게 발전되기 이전 시절 그럴 때는 우편한 우편대체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한 기능들을 담당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체국이 할수 없는 사업에는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죠. 신용카드라든가 대출 업무라든가 아니면 신탁 업무 같은 것들이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은 빠져야죠. 이렇게 따지니까 둘, 넷, 다섯 개 해가지고 답이 4번. 요게 좀 난도가 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1번이나 4번을 고르기가 참 애매해요.
특히 여기 이제 너무 숫자가 이제 커져 있잖아요. 맞는 개수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하면서 그게 좀 내 자신을 막 의심하게 되는 문제 풀면서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과감하게 다섯 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채권의 양도입니다. 예, 예금 채권의 양도.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을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예, 예금 채권의 양도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김영식 예금은요. 내 이름으로 내 돈 갖다가 넣은 거 아닙니까? 그 지명 채권이라고도 부르죠. 내 이름으로 넣었다. 그 지명 채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양도 쉽지 않다던데요? 라고 하는 건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여기다가 예금 상품에다가 특약을 걸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양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돈이 응?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금융기관하고 예금 상품을 거래할 때 예금주가 이 약관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해서 부합계약 형식으로 우리가 계약도 맺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특약 같은 것도 같이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양도금지 특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쉽지 않다 하는 것뿐이지 원칙적인 것만 따진다면 그 양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주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했대요. 그래서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그 양도는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양도금지 특약 이거는 특별한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무효다. 이렇게 보시고 은행의 양도 승낙서가 있는데 예금 채권에 대해서 권리가 경합한 때 누가 우선하는 것을 결정한다. 아니 양도 승낙서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요. 양도 승낙서에다가 여기다가요.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보신 거 기억나세요?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둬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이 날짜인데? 내가 앞섰는데?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도 승낙서만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로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좀 까다로울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주 어렵진 않아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딱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좀 여기가 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혼선이 좀 빚어졌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정도의 선지고요. 실무상 양도인인 예금주가 예금 양도 통지만을 했다. 그럴 때 당사자 사이에 자기들끼리야 뭐 유효하다라는 걸 막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은행, 우체국, 이 금융기관에 와서 막 대항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약속일 뿐이에요.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효력도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비밀보장 쪽에다가 좀 힘을 빡 줘가지고 출제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제공해주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용 목적은 관리, 기록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요거가요. 요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 관리해야 될 대상은 어떤 거냐면요. 이럴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요게 이거를 제공을 누구에게 해줬는가? 그리고 누가 해줬는가?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남겨놔야 될 사항인데 근데 여기 사용 목적까지를 기록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교재에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구자와 제공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요구자와 제공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써줘야 돼요. 그 인적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써줘야죠. 그러니까 요구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었는가, 그 대상이 어떤 거였는가. 그 이제 요구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어떤 것들을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줬는가 이런 것들도 좀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제공해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이 명의인 있잖아요. 원래 명의인. 명의인에게 언제 이거 통지해 줬나? 통보 일자 이런 것들까지는 기록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까지 받은 건데 여기에다가 뭐 사용 목적까지 적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요, 예, 좀 이것도 조금은 까다롭게 보여졌을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우리 교재에 막 쓰여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냈을 것이라고 믿고요.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럴 때는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징역이나 아니면은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 벌금이에요. 벌금이에요. 이게 과태료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고,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예, 비밀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 거야? 라고 하는 걸알수 없는 자료 정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비밀보장을 꼭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금융회사 업무 종사자는 본인이 취급하는 업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라도 비밀 보장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인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맞다라고 하신다면 기역과 리을 요게 답이 되겠네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기역, 리을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한능력자 제도는요, 이게 무슨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거냐면 바로 이제 요거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요게 지워졌나요? 네, 지워. 네. 요게 제한능력자 그랬을 때 행위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위능력.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능력이 있다. 행위능력이라는 게 뭐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제 받으면 되거든요. 민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미성년자가 있고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가정법원은요, 피안정 후견인 이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피안정 후견인이 성인인데다가 행위 능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혼자서 판단하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 가정법원에서 이런 행위는 후견인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피안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따로 정해놓는 것이구나.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딱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사촌인의 친족도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행위의 범위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도 범위에 들어가요. 사촌인의 친족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촌 이내면은. 그래가지고 피한정 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수 없는 행위에 어떤 것들을 규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정법원에 이제 청구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범위를 변경해 줄수 있는 요런 제도가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제한 능력자로 묶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한 능력자에는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나이가 이제 어려서 그렇고, 피성년 후견인은요, 성인은 됐어, 나이는. 그런데 독자적으로 뭘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혼자서 어떤 행위 능력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경우는 행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행위 능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여기는 허용해 주고요. 피한정 후견인은요, 예외적으로 혼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은 예외적으로 일부만 혼자서 어떤 행위를 할수 있게끔 허용해 주고, 피한정 후견인은 전반적으로는 자기가 다할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몇몇 행위들만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비교를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것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11번 문제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요 제도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상대방의 금융정보 교환 의무, 인적사항 확인 절차, 과태료 규정 등을 정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요. 이거는요. 탈세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그 자금 거래가 오고 갈 때 예, 그때에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그런 거죠. 그래서 금융정보 자동교환과 관련된 거였다. 이거는 금융정보 뭐였어요? 정보 자동교환 제도입니다. 자동교환 제도.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자금세탁 방지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 의심거래 보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실지 명의 외에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는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고객 확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 이 사람은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CDD 고객 확인 제도 외에도 금융거래 목적이나 거래 자금의 원천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가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여서 1번을 답으로 잘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또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 금융상품의 6대 판매 원칙. 자, 우리 이제 금소법 얘기가 나왔어요. 금소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적합성 있었죠? 적합성의 원칙이 있었고, 그리고 적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얘가 매우 헷갈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한 끗발 차이인데 지금 이게 뭐가 다를까 이런 건데, 자 볼까요? 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한정해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합성은요, 이 금융소비자한테 이 상품이 어울리나? 이 금융소비자랑 좀 맞나? 궁합이 맞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금성 상품은요, 아니 내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특별히 뭐 적합하다 아니다 이걸 따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익률 등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2번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또요,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적정성이 아니라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적정성은 뭐예요? 적정성은요, 이 금융상품에 이 정도를 부담해도 괜찮을까? 이런 정도.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설명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설명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인데, 3번 선지가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중요성을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 계약 체결 권유할 때도 설명의 의무가 붙어요. 굳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서 3번 답 딱 찾을 수 있고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인데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린 게 여기는요, 부당 권유 행위와 관련된 거죠. 부당 권유 행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틀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섯 가지 얘기했나요? 예,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맞죠?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대 판매 원칙 잘 기억해 보시고, 이제 짝꿍들 다 맞춰봤을 때 3번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우체국 금융 직원 중 가장 적절히 예금 업무 처리를 한 직원. 예, 요게 이제 약간 여기 단원에서 하나, 저기 단원에서 하나 해가지고 딱 모아놨어요. 예, 보니까 연선이가 고객이 방금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고 해서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어. 이건 틀렸죠. 즉시는 안 돼요. 일단은 금융회사를 통해 갖고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차고 송금했을 때 그럴 때요 예금보험공사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고객이 대여 금고를 약정하러 왔었는데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CDD에서 말하는 고객 확인을 하지 않았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대여 금고 약정이 계좌 개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 때 이거 고객 확인 해줘야 됩니다. 자, 명은이 고객이 전화로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자,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인터넷 뱅킹을 쓸 때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요 방문 신청 꼭 해야 돼요. 예, 이거 방문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체국 금융직원이라고 했으니까 우체국에 방문 신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개인이다 그랬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기업이라고 붙었을 때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됐어요. 맞는 얘기가 됐고 민경. 대리인이 우체국에 와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물어보길래 사본으로는 불가능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리인이 을이고 본인이 갑이에요. 그랬을 때요. 본인이 지금 못 와서 대리인이 온 거잖아요. 그럴 때요. 이게 신분증을요. 그 원본을 들고 와라. 이건 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내 주민등록증을 남한테 이렇게 줘본 적 잘 있으세요? 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본으로 가능하죠. 이 불자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답은 짜잔 이렇게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 그랬습니다. 아, 요게 어찌 보면 가장 어렵게 느껴졌을 법한 그런 문항입니다. 일단은 이게 법령 관련된 문항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거 봐요. 맞는 거에 총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제 상당히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항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판단을 좀 해봤고요. 이 약관은 국민의 저축 의욕을 북돋우고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렇게 법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약관도 일종의 뭐 하위법의 한 가지라고 본다면 거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 예금 거래하는데 약관에다가 국민 전체 저축 의욕을 북돋우고 국민 경제 생활 안정까지 하고 공공복리 증진까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다 이런 느낌들 있으실 수 있는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목적이에요. 이거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에서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해서 이런 거 좀 의심하고 보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 이율을 변경할 때는 예금 이율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냐. 아니고요. 이 저 예금 이율을 변경했을 때에는요. 1개월간 이에요. 1개월간 앞으로 향후에 1개월간 이거를 이제 게시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내용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예금이율 변경 시행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경우는 요 경우는 따로 떼어서요. 뭐로 좀 보시면 좋겠냐면 요 내용 자체는 이제 뭐냐면요. 약관 변경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약관 변경 시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약관 변경 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다. 이 경우는요. 약관 변경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법령 상위법이 개정돼갖고 어쩔 수 없이 약관을 바꿔야 돼. 아니면 제도가 확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해야 될 때는 이때는 1개월 전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즉시 해라. 이때는 긴급한 상황이야. 1개월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럼 즉시 이를 개시 또는 공고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또 볼까요. 예금 이율을 변경한 때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변경한 다음 날로부터
변경 이유를 적용한다.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이걸 써먹었어요. 이게 변경한 날부터요. 변경한 날부터. 변경한 날부터 변경 이유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맞는 게 지금 딱 한 개 이렇게 돼서 얘도 극단적으로 한 개일까? 아씨 하나쯤 더 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먹었을 그런 문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담이지만 다 풀고 보면 저도 쉬어봤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제 가답안 만들어서 드렸었잖아요. 가답안 이렇게 작성해놓고 제가 이제 그런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1, 2, 3, 4 선지가 개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 네. 그래서 쉬어봤어. 쉬어봤는데 근데요. 어떤 거는 6개, 어떤 건 4개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5대 5대 4대 6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요게 대체로 내가 문제를 풀고 이런 진짜 최고의 고난이도 문제를 만났어. 예, 그럴 때는요. 보는 거예요. 어떤 선지의 답이 좀 적나. 이건 물론 좀 공부가 좀 되어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찾아보는 거죠. 어? 이거 뭐야? 1번이 3개밖에 없었어? 그럼 1번.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이에요. 여담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문제에서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네. 문제 출제할 때는. 네, 이제 아무튼 그렇고 됐죠. 네, 제일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틀렸다고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우체국 적립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우체국 금융상품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달달아이 적금은요. 이게 새로 추가된 적금인데 1개월 또는 2개월의 초단기로 가입하는 스마트뱅킹 전용 적립식 예금이었죠.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다. 이건 맞는 얘기였습니다. 달달하이. 달달에서 이걸 힌트 삼자를 했어요. 예, 금리는 하이하게 주는데 달달이야 달달. 1개월 또는 2개월.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던 기억하셔야 돼요. 우체국 마음이 드는 적금은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에서 이제 월 30만 원 이상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을 하면 부가 서비스로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했었죠. 네, 그래서 요것도 맞는 얘기로 뭐 틀린 얘기가 없고요. 그냥 뭐 30만 원 이상 이런 거 많이 외웠던 얘기니까 그렇고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 이거 보험하고 또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고 통장명 자유선정 자동 재예치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뭐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냥. 203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이 여행자금 모임 회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서 여럿이 함께 하냐. 여럿이 함께 그랬잖아요. 지금. 여럿이 함께 했으니까 같이 모아? 같이 모아. 그죠? 예. 같이 모아 적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4번이 틀린 것으로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요거는. 예.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쉽게 찾으셨을 것이고. 자,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또 했습니다. 저축 예금은 개인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아, 요번에 우리가 이제 교재 개편되면서 이게 이제 누가 가입 대상이냐. 이걸 갖다가 일일이 이 예금 상품에다 다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법인 고객은 아니에요. 이거 빠져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됐고 듬뿍우대 저축예금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MMDA 상품이에요. 개인 MMDA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됐고 우체국 청년미래 든든 통장 있었죠? 가입 대상. 청년이잖아요. 청년. 청년 미래를 든든하게 준다고. 근데 이럴 때 청년을 너무 박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박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8세부터 이게 30세 너무 박해. 아니 예금 고객 모으는데 뭘 이렇게 박하게 해. 에? 혜택도 더 주고 그 다음에 고객도 많이 유치하고 하면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5세까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은 가입 대상이 50세 이상. 예, 이거 시니어 특화 상품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시니어가 되면 이제 생활적으로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벌이는 줄어들 텐데 씀씀이가 당장 줄진 않죠. 50세 정도면 그죠. 근데 더 나이가 들면 또 씀씀이도 좀 줄어들어서 그게 또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시니어 특화 예금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얘도 맞으면 니은과 리을 답은 3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체국 공익형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 우체국 공익형 예금 상품이면 뭐 이제 그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상품이 또 설계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의 새출발 행복 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이게요 이런 정도면은요 뭐 행복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 왜 상황이 이런가?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죠?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복이 이게 아니고 희망을 먼저 좀 품어줘야 돼. 예, 이런 대상자들은. 그래서 요거는 희망 패키지잖아. 희망 패키지. 우리 행복 패키지면은 뭐 이제 헌혈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골수 기증자. 뭐 아니면 다자녀 가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 협동조합 종사자 뭐 아니면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 쭉 열거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니면 읍면 지역 거주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뭐 이제 더 행복해지라고 행복 패키지로 묶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 딱 됐고요.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가입 대상이 실명의 개인이며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돼요. 이제 노후에. 근데 국민연금으로 들어온 거를 채권자가 와가지고 쏙쏙 빼가. 그러면요 큰일 나요. 기본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체국 건설 하나 통장의 가입 대상은 자격 확인 증빙 서류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임을 알 수 있는 실명의 개인 또 개인 사업자도 들어가요. 실명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거 봐주셔야 되고 우체국 장병 내일 준비적금 잘 아시죠?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서 예. 저축해 놓으면 목돈으로 이렇게 딱 되찾아서 제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으로서는 1번 이렇게 답이 되었고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체국 거치식 예금을 바르게 짝짜라 그랬습니다. 뭐 목돈을 넣어놓고 이제 목돈을 굴리는 건데 가입기간 연원일 단위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 같은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씨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네? 내가 챔피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요. 자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이며 온라인 예적금 가입,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온라인 전용 상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일단은 뭐 챔피언 정도만 하나 딱 떠올려 놓고 보더라도 온라인이야? 이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만 찾아도 답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았습니다. 법인용 체크카드의 기본 사용 한도는 이제 1천만 원, 월 2천만 원이며 최대 사용 한도가 1, 5천만 원, 월 3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요. 예, 완전 다 틀렸죠? 법인용 체크카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 사용 한도가 1, 이거 600만 원 아닙니까? 600? 그렇잖아요. 예, 요거는 표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외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월 2천은 맞지만은 1천만 원은 아니고 6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사용 한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럴 때는요. 요거는 이제 월 3억 원은 맞는데 1억 원이에요. 1억. 1억 원. 예, 여기가 또 틀렸습니다. 1억 원, 3억 원. 이렇게 해서 세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용 체크카드의 발급 대상은 일반 법인, 개인 사업자, 뭐 다 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법인용 되는 거예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임의단체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맞는 얘기가 됐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대형마트 5%, 약국 골프 10%, 영화 숙박 15% 이런 거 외우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좀 짜증이 팍팍팍 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거는요. 예, 이거 뭐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개이득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브라보? 브라보 상품이에요. 브라보. 예, 브라보 상품이었고 밑에는요 또 행복한 체크카드는 환경부 인증 친환경 카드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 최대 20% 캐시백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또 이제 뭐였냐면요 영리한 플러스 카드였어요. 영리한 플러스
영리한 플러스 카드 이렇게 이제 봐야 돼서 얘도 짝꿍이 좀 안 맞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 요거는 다 틀린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다 못 외웠다 치더라도 2번 정도는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은 드는데 어쩌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그래도 예, 긴장하고 좀 뭐니 외웠을 수 있어요. 외우기가 너무 까다롭고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아, 꼭 시험 전에는 하셨다가 하셨겠죠? 실행까지 하고 가셨으면은 예, 잘 맞추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갖고 이 상품명하고 이렇게 막 매칭시켜서 막 기억하게끔 또 저도 막 나름 노력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외웠다 까먹어도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의 내용입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우체국 금융의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우체국은 신용카드사 업무 제휴를 하죠. 제휴 체크카드도 있고 제휴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근데요, 심사 기준으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아, 요거는 이제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그렇죠. 제휴 신용카드. 제휴 체크카드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고요. 신불자도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을걸요, 우리 교재.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답 다 찾았네요, 벌써. 우체국은 증권 선물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의 증권 선물 계좌 개설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됐고 우체국과 민간은행이 업무제휴를 맺어가지고 원래 업무제휴를 안 맺더라도 타행한 거래 방식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캐피탈 회사 등과 개별 이용 약정을 통해서 전국 우체국에서 CMS 입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거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예금 일반의 20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잘 복기해 보시고 어쨌건 뭐 결과에 좀 흡족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최종 결과 잘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거를 족보로 잘 삼아서 아, 이런 느낌 정도로 내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참고 자료로 잘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금 일반 2024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